안녕하세요, 문주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브리스킷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. 자, 손질부터 하겠습니다. 역시 크게 손질할 거는 막이랑 두꺼운 지방, 그리고 겉에 색깔이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한 그런 고개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브리스킷은 이 위에 이런 식으로 결이 지나가는 고기 한 덩이와 이 밑부분에 옆으로 지나가는 한 덩이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또 사이사이에 큰 떡지방들이 많습니다. 이런 지방들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한테 나는 지방 좋아해서 제거 안 하면 안 되냐, 손질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깝다 이러시는데 상관없어요. 지방 정말 좋아하시면. 근데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마블링과 이런 떡지방들은 달라요. 이거는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지방이 아닙니다. 좋아하시면은 말리진 않겠지만은 저는 지방은 제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그리고 옆쪽. 옆쪽도 엄청 크게 지방이 있죠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갈색으로 변한 안 좋은 고기들은 조금 잘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뒤쪽 보시면은 떡지방이 이렇게 두꺼워요. 이건 어느 정도 도려내 주고 한 위에 이 정도를, 이 정도가 아닌 한요 정도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요 정도까지 손질하겠습니다. 자, 럽을 만들어 왔습니다. 밑에 보이는 거는 안데스 소금, 그 다음 후고추, 그 다음 마늘 가루, 그 다음 파프리카. 이렇게 네 가지를 넣을게요, 오늘은. 자, 잘 섞였으니까 뿌려줄게요. 자, 간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겠습니다. 부족하면은 바베큐 소스가 있으니까 딱이 정도로만 해줄게요. 뭐 올리브오일이나 머스타드나 핫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럽을 바르면은 럽이 더잘 붙어 있는데, 저는 손질한다고 밖에 어느 정도 놔뒀기 때문에 럽이 충분히 잘 붙어서 다른 거를 더 발라주지 않았어요. 자, 통삼겹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
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역시 바베큐는 뭘 해도 맛있네요.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베큐 항정. 이게 진짜 탱글탱글하니 정말 맛있습니다. 와, 와, 녹는다, 녹아, 와. 와, 자,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 위에 지나가는 부분이랑 밑에 있는 부분이랑 결이 달라요. 요렇게 반틈 잘라서 이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따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같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같이 할게요. 보이시나요? 육즙. 또 이쪽은 이런 식으로 썰어야 돼요. 결이. 그래서 썰어보면 원래 이거 전용 칼이 있는데 자,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와서, 자, 힘을 주면, 먹어볼게요. 죽인다. 와. 아, 맛있네요. 소스 발라서, 야, 진짜 장난 없습니다. 장난 없어요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
정말 질리도록 오래 걸린다는 것 빼면은 정말 맛있는, 정말 좋은 요리예요. 자,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